오늘 김병주 의원 지금 선거 유세 들어간 다음에 처음 뵙는데 네. 제가 보니까 아 역시 유니폼이 잘 어울리세요. 아 그렇죠. 저는 전투복. 그러니까. 전 군에서는 전투복이 잘 어울렸고 지금은 네. 경고복이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리는 유니폼이 네. 잘 어울리는 네. 국회의원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네. 후보입니다. 네. 자 지금 남양주 을에서 열심히 지금 목이 터져라 선거에서도 네. 하시고 네. 시민들과 함께 네. 인사도 나누시고 또. 또 아까 보니까 예, 예. 춤도 잘 추시더라고요. 아, 네, 네. 선거성에 맞는 춤을 네, 좀 연습 좀 하셨어요? 네, 예. 하도 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몸친데.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네. 오랜만에 유세 현장에 와가지고 네, 네. 김병주 후보가 네. 춤을 추는 네. 모습도 함께 보고, 네. 그러니까 뭐 피카츄도 있던데 막 네, 흥겹게 네, 네. 춤을 추면서 지지고 사는 네.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오랜만에 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보셨으니까 네, 인사 말씀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아. 요새는 남양주 주블리 김병주로 통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벌써 구독자가 네. 190만, 200만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빨리 복귀해서 200만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200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티비 덕분이고요.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시고 네. 전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네.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희가 수요일 아침마다 뵙다가 네, 네, 네. 몇 주 못 뵈니까 네, 네. 너무 참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김병주 그렇죠. 의원도 아마 오마이티비 시청자 못 만나가지고 네. 좀 아쉽고 네.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네. 이제 뭐 선거 이후에도 저희가 또 만난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바닥민심 계속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민심이? 야, 바닥민심이 진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불같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 네. 너무 어렵습니다. 아. 민생이 너무 어려워요. 예. 물가도 오르고 이율도 오르고 뭐 하니까 주민들께서 아, 너무 어렵다. 그렇죠. 예.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또 육군 대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위협도 느낀다. 좀 바로 잡아달라. 예. 예. 어떤 분들은 꼭 돼서 정권을 아, 조기종식시키라고 얘기까지도 많이 해요. 오, 예.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분노가 이번에 사전선거 투표율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31.3% 네. 역대 그렇죠. 최대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투표율로는. 네. 그게 심판론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현장에서 네. 만나면은 아주 그 심판론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저 상가나 음식점을 가서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녁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손님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 마음도 무너지는데 네. 그 식당 사장님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이 없는 식당은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렵고요. 네.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것이 민생이 지금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거 외에도 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안보 참사, 외교 참사 있지만 국민들께서 특히 남양주 을 네. 주민들께서는 경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 역시 네. 저도 이제 전국을 다녀보면 경제 얘기를 진짜 제일 많이 하시고 네. 이게 뭐 대파 가격부터 해가지고 네. 뭐 이 물가가 너무 올랐고 거기다가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도 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네.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네. 쓸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쓸 돈이 없으니까 식당도 잘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 지원금 25만 국민 지원금 25만 원 제시했잖아요. 네. 그거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13조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13조.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요구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경제가 이렇게 파탄나고 민생이 어려워진 이유는 네. 저는 현상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대책을 못한다고 봐요. 네. 판당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현상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현상 물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대책 내놓는 것도 엉뚱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병원에서 의사가 병에 걸린 환자를 오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렇죠. 병을 악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요. 현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아, 네.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모르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크다라는 건데 그게 사전투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 민심을 어떻게 하면은 표로 만들 것이 이게 중요한데 물가도 물가지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국방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잘 아시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견을 좀 내고 그렇죠. 계셨는데 호주로 간 것도 좀 놀라웠는데 또 금방 또 호주 대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종섭 장관은 전 장관은 누굽니까? 해병대 사건, 해병대 순직 사건의 외압 수사 이런 걸 했다는 핵심 피의자면서 핵심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핵심 피의자와 핵심 증인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보낸다. 이건 해유성, 도피성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기에 공분을 한 거고 들 끓고 일어났잖아요. 호주에서도 호주 교포들도 시위를 하고 이렇게 그럼요. 되니까 결국 국민적인 그 분노에 국민 소환 형식으로 결국 귀국을 했고 또 국민들이 그걸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고 보고요. 국기문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를 못 나가게 출국 금지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풀고 그러니까 법무부, 외교부, 대통령실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이종섭 장관 핵심 피의자를 중간 키맨이잖아요.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이 사건의 연결고리를 다른 데로 보내면서 이 수사 외압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셨는데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부가 다 따르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해결할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찰 출신인데 검사 출신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기 모순이라고 봐요. 핵심 피의자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끝이라 했는데 시작이에요. 왜냐 지금 명명백백히 해병대 그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은 밝혀져야 되는데 네 가지로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 한 개는 이제 박종훈 전 수사단장 해병대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기도 해요. 그다음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게 국정조사와 특검법이잖아요. 국정조사는 이미 모든 절차를 거의 끝내고 김진표 의장의 결심만 남았어요. 그다음에 특검법은 어떻습니까?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에 대한 특검법은 이미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틀어져서 자동 부의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니까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네 가지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작,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김병주 이제 후보,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이 문제도 그렇고 사실 국방 분야, 외교 분야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워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열심히 싸워오셨는데 22대 국회에 만약에 가게 되신다면 이 문제 포함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위해서 의정활동도 하시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마 이번에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반 의석을 못한다면 실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릴 겁니다. 그러면 바꾸겠죠, 다 바꾸고요. 지금 행정부를 장악했고
실제 입법부를 마지막 장악을 못했잖아요. 네. 그 입법부까지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가 심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역사가 후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국회의 중요성, 22대 국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